지난 26일부터 사흘간 제21회 통일예술제가 개최됐습니다. 평화통일의 소망을 예술로 승화시켜온 예술제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는데요. 통일에 대한 의지,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예술인들의 작품과 예술 시연이 펼쳐졌습니다. 그 통일이 이념적인 통일만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통일예술제는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슬로건으로 통일예술제를 이번에 거행하고요. 지역 동아리와 시민들의 다양한 공연들로 풍성한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사물놀이와 성악, 다양한 연주와 함께 신나는 음악 공연들이 열렸는데요. 많은 시민분들이 다 함께 소통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의정부 시민으로서 이 통일예술제 우리 연주 때문에 참석을 했는데 이런 연주를 통해서 의정부 시민과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통일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번 통일예술제는 의정부 예총과 산하 9개 지부의 주관 아래 아주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렸는데요. 사진,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인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번 통일예술제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통일예술제. 볼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가득했는데요. 평화통일을 선도해가는 의정부시의 미래에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의정부 시정 뉴스 이항진입니다.